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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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많이 떨리겠다. 진짜 떨리겠다. 자, 빵부님, 그리고 상자님, 예솔님, 예솔님, 빵팽님, 세아님, 병아리님 오셨습니다. 동동박사님 오셨고요. 공룡발굴학자님 오셨고요. 땡드님 오셨습니다. 땡드님. 자, 공룡 패션쇼를 시작합니다. 야, 많은 친구들이 오셨어요. 아, 이렇게 또, 야, 이거 박수치고 아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유, 보기 좋아요. 우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쭉,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펫을 마음껏 뽐내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빵빠라방빵. 자, 멋진, 얘가 블루랩터라고 하던데, 블루랩터? 네, 블루랩터. 자, 멋있게 재주를 부리고 있고요. 네온입니다, 네온 여러분. 네온 펫이에요. 네, 빵부님 벌써 네온 펫을 만들었네. 야, 이 선글라스? 선글라스라고 하던 안경도 멋있는 거를 착용을 했고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엄청 까부네. 엄청 까부네, 빵부님. 뭐가 이렇게 좋아. 자, 이제 내려가세요. 자, 글립토돈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자, 글립토돈인데 이거 무슨 모자인 거예요? 맘모스 모자? 메머드 모자처럼 생겼네. 자, 여기 관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과묵하신 분인 것 같아요, 상자님. 네, 과묵하신 분인 것 같아. 자, 예솔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저거, 저기 뭐지? 화석 발굴하면 주는, 마지막에 주는 그 뼈 날개. 네, 뼈 날개를 지금 착용했고요. 그냥 다 붙였네, 다 붙였어. 저 날개도 붙이고, 그 다음에 뿔도 붙이고, 네,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였습니다. 자, 관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자, 한마디 해주세요. 자, 뽑아주세요. 라고. 그냥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뽑아주실까요? 관객들이? 자, 어쨌든. 날고 싶은 뿔난 공룡이 잘 봤습니다. 자, 빵팽님 나오시죠. 멋진 중절모를 쓴 티라노예요. 멋진 중절모를 쓴 티라노. 뼈다귀 날개를 착용하고 있고요. 중절모와 가방까지 멋지게 메고 있습니다. 아, 신발, 검정색 신발도 아주 멋있게. 굉장히 점잖은 스타일로, 네, 신사 스타일로 펫을 꾸민 것 같아요. 자, 세아님 올라오시고요. 푸테라노돈. 누구보다 잘난 남자. 누구보다 잘난 남자래요. 또 동그란 중절모를 쓰고 있고 멋있게 또 제조를 부리고 있고요. 저기 보타이? 나비 넥타이를 또 착용하고 있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착용하고 또 검정색 신발. 다 검정색으로 깔맞춤을 했군요. 네, 검정색으로 약간 뭐랄까 차도남 이미지? 네, 차도남 이미지? 누구보다 잘났어요. 헤헤 라고 하십니다. 검정색으로 그냥 블랙으로 올블랙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자, 우리 관객들 재밌게 잘 보고 계신가요? 자, 이 펫은 어땠는지 나중에 우리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병아리님은 어떤 펫을 또 들고 나오셨나요? 자, 블루 랩터고요. 왕관에다가 잠깐 왕관 두 개 쓰고 있고 지금 너무 많이 씌웠는데? 자, 날개 두 개 붙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신발 붙여주시고 하트 안경까지 씌워주시고 화려하게 있는 거 그냥 다 붙였습니다. 네, 알록달록한 색상이 네, 더 알록달록해졌어요 지금. 왕이나 여왕 컨셉이라고. 왕 컨셉. 자, 동동박사님. 자, 동동박사 최고의 파트너 동머스. 네, 동머스입니다. 동머스 이름도 아주 멋지게 지어주셨네요. 자, 빵구님들 저를 뽑아주세요. 할로윈 패션입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야, 멋지네. 아, 할로윈 모자를 쓰고 있고요. 빨간색 신발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박쥐 날개까지 달아주셨습니다. 네, 할로윈 컨셉으로, 할로윈 패션으로 아주 잘 만드셨네요. 자, 여러분들 동머스였습니다. 동머스. 자, 다음은 공룡 발굴학자님. 공룡 발굴학자 선배님. 이 공룡 펫이 또 공룡 발굴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선배 펫이구나. 자, 카세트 테이프. 자, 테이프 가방을 또 메고 있고요. 아, 정말 고고학자처럼, 네, 발굴학자처럼 안경을 쓰고 있고, 저 헤드폰을 낀 게 저런 것 같아요. 땅 속에서 어떠한 그
음파 같은 걸 탐지해가지고 땅 속에 있는 화석을 발굴하는 그런 전문 공룡 펫인 것 같습니다. 아, 컨셉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분. 날개 없는 천사님들 못 꾸몄지만 뽑아주세요 하고 또 귀엽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 땡구디님은 어떤 펫을 들고 왔나. 동순이가 빵신TV 보다가 빵팬이 되었다. 얘가 동순인가요 그러면? 동순이? 자, 여러분들 제발요, 사랑합니다. 떨리지만 열심히 꾸렸어요. 차렷, 경례, 충성. 자, 여러분들 뽑아주세요 하고선 또 이쁘게 말씀하십니다. 자, 안경을 끼고, 자, 공룡 뼈다귀 날개와 그 다음에 리본을 또 멋있게 이쁘게 맸고요. 빨간색, 네, 빨간색 신발을 씌워줬네요. 자, 펫 색깔에 맞춰가지고 붉은 톤으로 깔맞춤을 해주셨어요. 땡구두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누가 가장,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패셔니스타 공룡펫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동동박사 5번, 동동박사 5번, 세아님 5번. 제가 그냥 쑥 훑어보고선 평가를 하겠습니다. 세아님, 맘모스, 동동박사님. 동동박사가 많네요, 여러분들. 네, 동동박사가 많습니다. 우리 실시간 빵구들이 선정해주신, 자, 패셔니스타는 동동박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인사하는 것까지 잊지 않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명 뽑겠습니다. 네. 자, 제가 생각하는 패셔니스타는요,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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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세아님입니다, 세아님. 자, 우와 하면서 또 엄청 좋아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한테는 자, 300 로버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방 빵빵. 빵구들 어떻게 재밌었나요? 공룡 펫 나온 기념으로 해서 공룡 펫 패션쇼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방 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